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넘지 않는 줄넘기와 넘는 줄넘기를 혼합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1 스윙 스킬에서 스윙을 잘 배워놨다면 이번 시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를 간단히 복습하자면 스윙 오픈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스윙 크로스에서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위로,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가 나중에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옆떨쳐 앞으로와 옆떨쳐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는 한 박자씩 끊어가며 발과 손의 협응력을 일치시켜주며 연습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점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점프를 함께 띄워줘야 합니다. 스윙 옆내어 오픈, 스윙 옆내어 크로스 동작은 스윙을 하며 옆을 치는 동작에서 옆내어 뛰기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역시 한 박자씩 끊어가며 손발의 협응력을 일치시켜 나갑니다. 오늘 배운 스윙 오픈, 스윙 크로스, 옆떨쳐 앞으로, 옆떨쳐 엇걸어, 스윙 옆내어 오픈, 스윙 옆내어 크로스 동작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